그 에코프로머티. 아, 매수가 비중은 높지 않아라. 매수가 11,950원. 뭐 아, 11만 원 아니야? 11만 9,500원. 아, 11만 생각보다. 9,500원. 어제 예, 많이 급락 나왔죠. 끌어지길래, 금방 나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계속 밀려버리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때 이제 위치를 잘 봐야 되는 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눌림목하고 이제 능림목하고 가격 위치에 대한 부딪히는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밑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세가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빠졌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 최근에 보면 에코 멀티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최근에 보면 20, 30%까지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30%, 예, 20%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 쫙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바닥에서 얼마만큼 움직였고 얼마만큼 떨어졌냐라고 봐요. 그러면 큰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격이 이제 부딪히는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박스권 하단에 사서 박스권 상단은 팔아라. 왜 그러면 작년처럼 그렇게 시세를 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여러 가지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곡 라인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눌렀다가 이제 가요. N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 20, 30%가 올라왔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2차 전지는 그래요. 다른 거는 추세를 만들어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바닥에서 얼마 정도 올라왔을 때 20, 30% 올라왔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좀더 밀릴 거든, 월요일까지요? 좀더 밀려요. 10만 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 꺾어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N자로 이렇게 꺾어 들어가요. 그때 파시면 돼요. 2차 전지가 금요일 날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정치적 많이 리스크도 빠졌더라고요. 있고, 이게 올해 내내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8월,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뭐 지지율이라고 하죠. 바이든이 지지율이 높냐,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냐에 따라서 이 2차 전지는 영향이 많고,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 2차 전지는 계속 빠져요,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 박스권 매매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오히려 튀면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트레이딩 전략을 써야지, 작년처럼 막 끌고 가는 건좀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밀릴 거예요. 10만 원 밀리면 다시 튀어 올라올 때 그때 파시면 돼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2차 전지를 작년에 따라가면 수익 났잖아요? 근데 올해는 안 나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밑에서 사야 돼,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10만 알겠습니다.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갈 거니까요. 시간을 좀 투자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잘 대응하시기 바라요.